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오미터 통계를 종합해보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두 주 전보다 8% 증가한 17만 2,4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아과학회가 7월 이후 약 2개월 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감염 환자 5명 중 3명은 초중고 학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된다고 밝히며 추가 접종 부스터샷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밤 시카고 위커팍 지역에서 한 여성이 차량 강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만 지난 두 주간 여성들을 노리는 무장 강도들과 연관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수요일 KBC 뉴스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오미터 통계를 종합해보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두 주 전보다 8% 증가한 17만 2,4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가 17만 명을 넘긴 건 올해 1월 25일 이후 약 8개월 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도 두 주 전보다 36% 증가한 1,82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800명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남부의 병원들에선 중환자실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어서 환자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아과학회가 7월 이후 약 2개월 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감염 환자 5명 중 3명은 초중고 학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소아과학회는 지난 13일 미국 내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9월 9일 어린이 코로나19 환자들은 약 530만 명으로 7월 초 이후 약 2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이 한창인 와중에 가을 학기 등교가 시작되면서 어린 학생들의 감염률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에서 11월 안으로 12살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염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된다고 밝히며 추가 접종 부스터샷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화이자는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한 문건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2회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16살 이상에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FDA는 오는 17일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패널 회의를 앞두고 이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화이자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백신 효능이 2회차 접종 후 두 달마다 약 6%씩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3차 접종을 하면 2차 접종 때보다 더 향상된 면역 반응이 생성된다고 FDA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3차 접종이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방어 기능을 복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화이자는 설명하면서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식품의약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밤 시카고 위커팍 지역에서 한 여성이 차량 강도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만 지난 두 주간 여성들을 노리는 무장 강도들과 연관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4일 밤 10시경 노스 웬체스터 에비뉴 1600블럭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3살 피해 여성이 자신의 차에서 내리던 순간 스키 마스크를 쓴 한 명이 접근해서 여성을 위협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지갑, 핸드폰, 차키 등을 갈취해서 2021년식 집 랭글러 차량에 탑승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두 주간 위커파크와 버그타운 지역 인근에서 수차례 무장 강도와 차량 강도 사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 차량 관련 범죄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 대상으로 카재킹 범죄가 대낮에도 발생하고 있어서 여성 운전자들의 불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2020년 시카고시에서 발생한 차량 납치는 2019년 603건에서 2020년 1,416건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보고된 차량 도난 건수가 이미 두 배가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차량 범죄 사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Yourself from carjacking. Don't make yourself an easy mark for a carjacker. You will need alertness and common sense. Step 1. Stay alert at places carjackers like to strike. Red lights, gas stations, ATM machines, parking lots, shopping centers, car washes, convenience stores, hotels, valet parking areas, fast food drive-thrus, and outside of retail stores. Step 2. Keep your doors locked when you're driving and keep your windows up as much as possible. Especially when you're stopped in traffic. Step 3. Leave space between y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you at a red light so you have room to escape if someone tries to carjack you. Step 4. Park carefully. Choose only well-lit spots and avoid remote areas. When you're returning to your car, always have your keys in hand as you approach so you're not fumbling around at your car door. Step 5. If your car breaks down or is disabled in an accident and a stranger offers to help, do not open your window or door. If you don't have a cell phone, ask them to call for help. Step 6. Don't fall for the intentional fender bender, known as the bump and rob. If you suspect that someone has hit you intentionally as a way to get you out of your car, note their license plate number and then drive directly to the nearest police station. Step 7. If you are faced with a carjacker, don't fight it. Your car, no matter how snazzy, is not worth your life. Did you know? 68% of the carjackings that occurred between 1993 and 2002 took place at night. 시카고 공립학교 중에 가장 큰 차러스쿨 지중부 학교가 모든 백신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를 두 주간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는 세 건의 각기 다른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아처 하이츠 지역 소재 지중부 학교에서 지난 월요일 세 건의 다른 확진 사례 발견됐습니다. 아세로 차터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세 건의 확진 사례는 서로 접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기 다른 경로로 확진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모든 백신 미접종 학생들의 등교를 두 주간 미루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조치가 빠르게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 노조 온라인에서 대면 수업으로의 교체를 주장했던 시카고시와 로리 라이프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라이프 시장은 시카고 공립학교가 1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학교 내 위생을 위해 쓴 만큼 충분히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노조 또한 이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린스턴 대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2022 미 최고 대학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린스턴 대는 11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주에서는 시카고 대가 6위, 노스웨스턴 대학이 9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콜롬비아 대와 하버드 대, MIT가 공동으로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예일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탠퍼드 대와 시카고 대학교가 공동 6위, 펜실베니아 8위, 칼텍과 듀크 대,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은 존스 홉킨스 대학과 공동 9위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주립대 가운데는 UCLA는 올해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교수 역량 자원과 입학생 성적,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일 조지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4살 아동이 총기를 갖고 놀다가 실수로 총을 쏴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실한 총기 관리로 인해서 해마다 무고한 어린이들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메이컨 빕 카운티 보안관실 따르면 캐메론 로스라는 4살 아이가
지난 10일 메이컨의 할머니 집에 방문했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집안에서 총을 발견해 가지고 놀다 오발사고로 총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총기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14살, 16살 청소년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소년들과 숨진 아동과의 관계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의 할머니는 50세의 카나와 리긴스로 밝혀졌으며 증거 인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현황입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6일 목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17일 금요일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7도입니다. 18일 토요일 약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32분, 해 지는 시간 오후 6시 58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